예, 제 10일 회기를 맡고 있는 송윤석 장로입니다. 뉴욕 장로연합회 주최로 이번 프라미시 교회에서 11월 14일 날 오후 5시 김남수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저희들이 다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 7차 대회를 매년 연례 행사로 개최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올해도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제 7월달 그 오교 기도회에서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같이 우리가 이 해를 또 이렇게 값없이 넘길 수 없다. 우리가 비록 나이들이 많고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러한 그 노년에 이르는 그런 장로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불꽃을 지펴보자 이러한 그 기도회에서 결심을 얻게 돼서 저희들이 힘든 그러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1월 14일 날 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손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또한 어려움 없이 이번 행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그 제일 연로하신 우리 이명빈 장로님께서 지금 병환 중에 계세요. 지난 그 며칠 전에 갑자기 이렇게 환우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신데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이명빈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뉴욕 장로 연합회 다민족 선교대회와 조국의 앞날과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교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뉴욕 장로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모여 함께 동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하고 아버지 이제 진행하며 아버지 이제 그 결실을 11월 14일 프랑스 교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버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좋은 성적으로 저에게 주실지,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나쁜 답안지를 받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그러한 귀한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조국입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아버지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께 아버지요 목소리 높여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을 낮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가는 길에 깊이 패인 운동에는 평지가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